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하반기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정확히 펼쳐져 있을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 장기 침체 오는가? 기준금리 인상 어렵다. 미중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저와 함께 남은 하반기 한국 경제라는 바다에 같이 빠져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미 다 드셨지만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 편은 특별히 미국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벵골 호랑이로 유명하신 신병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미래에셋데우 아쿠정 WM에서 투자 권유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역시 한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아쿠정 지점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우리 여러 투자 의사결정에 아주 큰 지침을 주고 계시죠. 과장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압구정 지점에서 고객들의 해외 투자를 돕고 있는 정순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 딱 이 로고가 여기 박혀 있으시네요. 네. 여기 들어가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블로그도 보시고, 네. 유튜브도 보시고. 자유롭게. 그런 거요? 네. 블로그도 보시고. 네. 네. 가서 악플 달고. 그럼 그런 거죠. 어쨌든. 네. 자, 왜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한번 답변부터 해주십시오. 네, 뭐 많이들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네.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뭐 하고는 있지만 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물가지수. 네. 물가지수는 또 기업의 이익과 매출을 뜻하는데요. 네. 이런 경제 성장률이 경기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네. 미국의 경제는 첨단 산업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국가이며 그 첨단 산업을 받아들이면 해서 또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가장 네. 높은 물가지수가 뭔지 아시나요? 여기 이거 아닙니까? 이건 전체 물가지수고요. 네. 물가지수 중에 또 파트별로 이렇게 물가지수가 또 뭐가 있죠?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부분. 예. 지금 이제 부문별 예. 물가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제가 거예요.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의료산업 쪽이 참 예. 유망한 업종인데요. 네네. 그런 이제 물가지수를 보면 투자의 기회가 참 많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여기다 거는 표시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다. 여기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 교수님. 계속 우상향하는 거 보시죠. 네, 아무튼 네. 그 우상향하는 그 물가지수를 보면 또 미국 주식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제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결국은 GDP 규모가 커지는 건데 네. GDP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그 산업에 여러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각각의 산업들 혹은 각각의 기업들이 잘하면 그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 결국 그 각각의 산업들이 번성하면 그만큼 GDP 규모가 커지는 건데 세계 여러 산업들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미국 주식 투자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다음 여기서 좀 준비해 오신 내용이 보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데요. 네. 달러 인덱스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예. 우리 경익남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 좀 친절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달러 인덱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달러의 네. 가치를
네. 달러 인덱스란 네. 달러의 가치를 뜻한다. 저희 이제 환율을 네. 보잖아요. 네. 원 달러 환율을 보는데 그 원 달러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또 아니면 또 타국가의 환율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 달러가 기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기도 하고 전 세계 자본시장을 만드는 화폐이기 때문에 네. 달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달러는 6개 달러 인덱스는 6개의 화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해 예, 주셨죠? 예. 유로, 엔,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이렇게 네. 가중을 조금씩 달리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달러 인덱스에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기업의 지분을 사는 건데 네. 달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좀 아시면 이거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 이제부터 받아 적으면 되네요. 저 부자 될 수 있는 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제 달러가 예. 조금 하락했을 때는 네. 시장이 조금 상승할 때 조금 안정적인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달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원화 가치 대비 아니면 타 국가 화폐 대비 크게 올라가는 경우라면 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달러가 왜 그래야 되죠? 달러가 강해질 때는 네.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수축기가 오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그런 전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환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의 흐름을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그게 달러화의 가치 때문에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예. 경기가 불황일 때,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할 때, 안 좋게 흘러갈 때 달러화의 가치가 또 같이 커지는 커지죠. 예, 이렇게 선행 후행 관계를 좀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지금 좀 불확실하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그 달러화 가치가 상당히 올랐죠. 그쵸, 그래서 예. 현재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더 이득이죠. 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원달러 환율이 이미 올라가고 갖고 있었으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이득을 또 볼 수 있는 게 미국 투자의 매력이다. 이렇게 오케이. 또 말씀을 또 드릴 좋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주로 달러 인덱스와 상품 지수라는 지표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시려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합니까? 결국은 이제 달러도 기축통화로서 귀금속 그다음에 농산물 원자재 특히 유가랑 연동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원유랑 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상품의 흐름은 결국은 기업의 주가 아니면 주가 지수하고 이렇게 정응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달러를 보시면 결국은 달러의 구매력이 높아지냐 네. 상품의 구매력이 높아지냐에 따라 조금 투자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상품의 흐름을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따라 미국 주식 투자는 결국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아까 이 정작 녹화하기 전에는 네. 저한테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 달러하고 예. 상품의 가격은 반대로 역행하는 움직임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진 않지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네. 저거든. 그래서 여기에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품의 가격하고 달러의 인덱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좀 투자하는데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 관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팁을 또 드린다면 결국 달러는 이제 통화 가치, 금리를 뜻하는 거죠. 금리는 돈의 가치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금리와 물가는 역행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있죠. 지금 최근 우리나라가 디플레 우려 상황에 처했죠. 왜냐하면 5개월 연속 물가가 0%대를 기록하면서 이거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하해서 물가를 적정 물가 2%대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금리와 물가가 역행하는 것처럼 금리에 해당되는 달러 인덱스, 결국 돈의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의 가치를 뜻하는 달러 인덱스의 이야기와 물가 상승률과 아주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품 지수가 역행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잘 얘기했나요? 네, 그레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하시려는 게 결국 달러인데
달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려는 거예요? 아, 지금 앞에 보시듯이 네. 이렇게 글로벌 투자 운용 자산사, 네. 네, 투자 운용 자산사라면 글로벌 메이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블랙록, 뱅가드 그룹,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뭐 네.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더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씩은 당연히 들어보셨죠. 저는 많이 들어봤죠. 네. 뭔가 말씀을 하시기에 네. 유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잠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다 투자 기관이고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네. 현재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이 약 30조 달러라고. 예. 그다음에 전 세계 자산이 어떻게 규모가 어떤지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예, 220조. 220조 달러면 네. 지금 비중이 절대 작지 않죠. 220조 예. 달러 대비 30조 달러면. 그래서 이 주식 시장, 글로벌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달러가 통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통용되는 데서 30조 달러라는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그 강조할 부분이 결국 글로벌 금융 자산이 22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달러 규모가 되는데 220조 달러 규모 중에서 글로벌 자산 운용 펀드 금액이 30조 달러에 해당되니까 상당한 비중이고 네. 이 글로벌 자산 운용 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그런 영역이 주로 미국 주식이다라는 네. 것을 강조하시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하면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왜 또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인지 네. 그런 내용을 뭐 주로 준비 오신 게 다우존스 지표라든가 S&P 지수를 네, 가지고 네. 미국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좀 말씀해 주시려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그 부분도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많은 기업들을 편입한 지수는 아니에요. 네. 딱 30개가 있습니다. 네. 30개 기업을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네.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기업들이 있어요. 뭐 3M, IBM, 나이키, 맥도날드, 마이크로소프트, 네. 보잉, 애플, 이런 월트 디즈니 같은 네. 이런 시가총액이 아주 크고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또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안정적이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초우량주죠. 그 다음 이어서 S&P 지수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네. 지지 않는 미국 주식 시장을 또 하려면 네. 미국 대형주 지수인 S&P 500 지수인데요. 네. 이 S&P 500 지수는 아래에 보시듯이 뭐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올쇼크, 플라자비, IT 버블 뭐 그런 금융위기를 다 극복하고 나서도 결국은 지수는 우상향이 되고 있다. 예, 지수는 우상향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또 살아남는 기업들이 계속 편입이 되거든요. 예, 살아남는 기업들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 중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기업을 가져가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이 미국 주식 투자입니다. 네. 예. 더 길게 좀 더 길게 한번 볼까요? 예, 예. 더 길게 한번 보면 네. 결국은 이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승자의 네. 역사. 승자의 역사고 사라지는 기업들, 퇴출되는 기업들, 혹은 다시 태어나는 기업들.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1위, 2위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산업의 변화에 따라 아니면 어떤 산업의 성장에 따라 그런 시가총액들이 바뀌는데 미국에는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P 500도 장기간 우상향 할 수 있다.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미국 기업의 이런 성장 과정 그리고 시가총액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주요 미국 기업들이 세계 이런 산업의 어떤 지형을 리딩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어떤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지 않기 하잖아요. 물론 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큰 욕심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런 투자 방법을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매칭되는 시장이 어디냐? 저는 네. 미국 주식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네. 3년 거래 수익률, 5년 거래 수익률, 10년 거래 수익률이 있습니다. 네. 예. 10년 거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네. 마이너스 수익이 난 게 금융위기 때뿐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아주 장기간 투자했을 때는 미국 주식 시장이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왜냐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주시장이 그게 100% 매칭되는 게 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물론 오늘 과장님은 네. 물론 이제 중국 주식 투자 부문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뭐 코멘트라든가 소감이라든가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뭐 지금 그 원달러 환율에서 빠져봤자 한 1, 20% 근데 위기 시 올라가면은 50%에서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달러의 가치 원화 대비해서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제 달러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주식이 빠지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급등하면은 그게 저희한테 환차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투자 의사 결정하는데 또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또 미국 주식 투자 관점에서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특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또 미국 주식 투자에 이어서 이제 중국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뤄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